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박구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자, 여기 현장 분양가 한 번 더 내렸습니다. 1,000만 원이나 추가로 했어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실입주금 무조건 맞춰주신다고 하니까요. 입주금 부족하셔도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00% 공간은 나와 있어요. 여기 건물 안쪽에 이렇게 앞뒤로 겹주차가 조금 있지만 건물 앞쪽까지 봤을 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여유롭게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주차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거의 뭐 팬트리 공간 같은 이런 신발장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에 키 큰 장이 이렇게 정면에 총 6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발장 밑에 하부뜸 지붕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유모차 같은 것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스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먼저 자세히 볼게요. 우선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실 앞뷰 보시면은 앞쪽에 주택가들이 있긴 하지만 동강골이 떨어져 있어서 막히거나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앞쪽에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걸어서 앞쪽으로 1분 정도 나가시면 큰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쪽 벽면 쇼파홀 공간이고요. 쇼파 같은 경우는 4-5인용 쇼파를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아트홀 공간입니다. 이쪽도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폭은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폭 넓게 빠져 있어서 TV 큰 거 두고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천장 조명은 바라솔 조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어도 눈도 부시지 않고 상당히 밝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주방도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주방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인테리어 나와 있고요. 자재를 고급스럽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안쪽까지 해서 뭐 일자 형태, 끝에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약간의 기역자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상극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열어서 보시면은 히든 후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 끝에 부분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짜여져 있어서 양념장 같은 걸 여기 안쪽에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용품 수납하실 때 부족하지 않게끔 여기에 키 큰 장이 하나 더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전자레인지 밥솥 배치하시면 되고요. 상하부장 또 편하게 주방용품 수납하시면 됩니다. 식탁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하나 배치가 됩니다. 이쪽에 식탁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방 공간 넓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또한 두 칸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빈칸이지만 냉장고도 옵션으로 제공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방에 들어오시면 우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는 뭐 붙박이장, 침대, 화장대 모든 가구, 가전 배치하셔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화장대 같은 경우는 여기 벽면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화장대 배치하시고 이 안쪽 끝에다가 붙박이장 그리고 창가 쪽으로 해서 침대하고 벽걸이 TV까지 모두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소방관 진입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창문도 너무나 크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안쪽은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부부 욕실은 녹색과 화이트톤, 투톤의 색상으로 타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랑 양변기, 샤워기까지 나와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이쪽 방에는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베란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 넓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전혀 작지 않습니다. 책상하고 침대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베란다 공간 넘어볼게요. 베란다가 상당히 폭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폭이 넓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여기 벽에다가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베란다예요. 반대쪽 벽면에는 수납장 짜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보조수막 같은 거 설치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가 넓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베란다 있던 방보다 조금 더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방도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습니다.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책상 침대에 하시고 수납장, 붙박이장 같은 거 작은 붙박이장 하나 더 짜서 배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방답게. 자,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도 볼게요. 여기는 메인 욕실이 정말 메인인 것 같아요. 욕실 정말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위쪽으로 젠다이 선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욕실 타일 색상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네요. 세면대랑 양벽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면 모두 같이 고급스럽게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분양가 인하 한 번 더 했습니다. 1,000만 원 인하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좋습니다. 붙박이장하고 냉장고까지 모두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옵션, 가전제품도 조금 더 가격을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